안녕하세요,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생리대 제품 중에 브랜드가 춤추는 고래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품을 여러 개를 써보다 보니까 제일 잘 맞는 거 하나만 그냥 픽해가지고 꾸준히 쓰는데 가격대도 꽤 저렴한 편이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라이넝 위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많이 들어있는데 품질 자체가 정수한 제품 위주로 찾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착하게 된게 바로 요 제품인데 제품 같은 경우는 요 제품하고 요 제품 이렇게 두 가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로 제품 주체에서 제일 작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뒤태가 조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슬림형 라인이라서 약간 내가 면적이 작은 팬티를 입거나 별로 그렇게 많이 묻어나오지 않을 때 쓰기에 되게 좋고, 이 제품 여기 보시면 순면감촉 매직 에어커버라고 해서 피부에 닿는 면적이 되게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흡수력이 굉장히 높아진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 가장 작고 흡수력이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기성 커버이기 때문에 좀 답답함이 없는 게좀 특징이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안심흡수충이라고 해서 강화된 흡수충으로 많은 양이 갑자기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품이 크기가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날개형 롱 팬티 라이너로 제품 중에서 180cm로 이 제품 중에서 제일 두 번째로 작은 제품이에요. S 사이즈이기 때문에 꽤 사이즈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반 팬티 라이너하고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엑스트라 스몰하고 조금 다르게 360도 3중 안심 방지선이라고 해서 스몰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날개 라이너가 돼 있어서 양쪽으로 셀 일이 없다는 게 장점이고, 부드러운 옆날개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밀림이나 들뜸이나 뒤틀림이 없다는 게 다른 생리대와 조금 차이점인 것 같고, 당연히 유해 물질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슬림 팬티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압축 기술로, 이게 0.7mm라고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0.7mm로 굉장히 얇거든요. 진짜 엄청 얇기도 하고, 이렇게 엄청 얇아서 이거 하나에 40개나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보풀이 별로 없는 게 장점이라고 해요. 아무리 이렇게 문지른다고 하더라도 보풀이 없는 게 장점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날개형 롱 팬티 라이너도 얘네들 제품 한번 오픈해보면 이렇게 오픈했었을 때 일반 생리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개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품 자체를 좀 고를 수 있는 사이즈들이 여러 개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 좀 양이 많지 않아서 중형이나 대형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당연히 오버나이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팬티 라이너 같은 경우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같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